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36편이 충북교육영화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사의 시선에서 오늘의 학교는 어떻게 영화로 담겼을까요? 교육영화제 현장, 화제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교실에서 극장으로라는 주제로 막이 오른 충북교육영화제. 나는 친구가 없다. 혜찬 안녕. 선생님, 오늘도 전학생은 없어요? 시골 학교에서 동창생을 기다리는 혜찬이의 이야기를 그린 개막작 친구가 필요해를 비롯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교실의 오늘이 영화에 담겼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영화를 통해서 한번 자신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영화제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이 영상 시대에 우리 또 미디어,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지구에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영화제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겪는 행복과 두려움,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깊이 있는 감정을 그려냈습니다. 아빠는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네 과거가 어떻든 난 신경 안 써. 우리 친구잖아. 제가 연출한 영화 작품의 제목은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이라는 영화는 과거의 아픔을 가진 친구 지은이가 활발한 친구 서아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행복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는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 요즘 우리들 등 다양한 주제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학생들이 제작자로서 무대에 올라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 학생들이 직접 전 과정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같이 시사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브로우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 관객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선인장 주인공 지은이는 따로 연기 공부를 했나요? 이번에 지은이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완성작을 보면서 표정이나 말투나 너무 일정한 것 같아서 아직 더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선보인 작품은 모두 36편. 짧게는 4분, 길게는 30분 분량으로 올해 3월부터 학교 30여 곳에서 제작됐습니다.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배우로서도 연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편집 쪽으로도 관심이 컸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분위기나 배경에 맞게 음악을 쓰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맞게 쓰는 게 쉽지 않았고 이게 제 음악으로 인해서 이제 감동이나 줄 수 있는 재미 같은 게 바뀌는 게 무서웠고 그리고 때로는 또 새롭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학생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교실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 안 쓰는 핸드폰 코드를 뽑아놔요. 윤서야, 이거 네 거 맞지? 이거 내 거 아닌데. 교사들에게도 교실을 벗어나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굉장히 힘도 들고 했지만 아이들하고 극장까지 와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극장으로 교육 영화제로 한층 꿈을 키운 학생들. 제가 꿈이 이제 영화 음악 감독 이런 음악 감독이 꿈인데
나중에 커서도 다시 한번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제 음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제 음악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한테 감동이나 재미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혼자서 많이 제작해보고 싶고 또 오늘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친구들과도 더 많이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영상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교실의 오늘을 만나는 세 번째 교육영화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